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우수히 검증 작업을 했지요. 매일같이 모의 투자를 하고 결과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확신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무섭게 책을 읽었고 직장을 나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까지 10개월간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하지요. 여자가 읽은 책의 분야는 부동산과 재테크 분야 책이었고 또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감과 동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정착했다고 하지요. 여자는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던 어느 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의 투자 성과도 상당히 훌륭했고 시장의 움직임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눈여겨보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므로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직장에서 퇴직하던 시점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운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지요. 운명을 건티도프. 여자는 몇 가지 투자 목표를 세우고 기본 원칙도 정했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자신이 사장이자 직원인 1인 기업가라고 하지요. 여자가 세운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무조건 일은 5시에 일어난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정석대로 단계를 막는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해본다. 네 번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섯 번째, 어디든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난다. 저자는 9개월간 전국을 돌며 투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자 엑셀 데이터에는 수백 곳의 부동산 정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하지요. 한 곳 낙찰받기도 쉽지 않은 부동산 경매에서 저자가 단기간에 그토록 많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타석에 섰다고 하지요. 타석에 들어서야 홈런을 날리든 삼진을 당하든 살 것 아니냐고 하지요. 저자는 한 달에 최소 10회 이상 경매에 입찰했습니다. 그중 적게는 2채에서 많게는 7채까지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철저히 소액 부동산 경매에만 집중했다고 하지요.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낙찰받았던 물건은 매매가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지방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낙찰을 받은 뒤 대출을 받고 임대보증금까지 받으면 1채당 실제 투자금이 500만원 정도 받게 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강사나 다른 투자자에게 물어보고 그들도 모르면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일인 저자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튜브 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경매 강의를 듣게 되었고 경매로 인하여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에 대하여 배우고 들어간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규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만은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철학과 규칙을 세워보고 모의 투자 및 관심 가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물건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매 관련 책도 구입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